내올매매는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하는 장에서 써먹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눌림목을 잡자 이겁니다. 아니 여러분 집 근처에 있는 음식점을 갔는데 누군가는 만 원을 주고 먹는 음식을 같은 음식을 나는 왜 2만 원을 주고 먹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러실 필요 없고요. 만 원보다 더 저렴한 가격, 더 맛있는 음식을 더 저렴한 가격에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식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낮은 호가에서 잡으시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내올매매는 여러분들 직관적인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대를 해서 보신다거나 또는 차트를 봤을 때 복잡한 차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눈에 딱 띄입니다. 그 예시 종목들을 오늘도 다른 종목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어제 봤던 종목들 말고도 오늘 또 새로운 종목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 누구나 할 수 있는 매매 방법이고요. 자 아무리 좋은 매매 기법 또는 매매 패턴을 알려드려도 누군가는 수익을 내는데 누군가는 울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을 알고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투자 성향도 모르는 상태에서 매일 급등주만 따라가고 단타로 5%, 7% 수익 냈어요. 크게 들어간 거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20% 됐어요. 사장님 나빠요. 이러시는 거예요, 매번.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본인의 투자 성향을 먼저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목표를 반드시 세우시기를 바래요. 나는 하나의 계좌를 틀어서 바이크를 사겠다. 나는 하나의 계좌를 틀어서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백을 사주겠다 등등 여러 가지의 목표를 반드시 세우시고요. 그런 다음에 종목들을 하나씩 이렇게 매매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단거리 선수와 장거리 선수 말씀드렸듯이 내가 단거리를 잘하는지 즉 단기 매매를 좋아하는지 또는 장기적으로 느긋하게 이렇게 매매하시는 패턴을 좋아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본인의 투자 성향을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매매에 참여를 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식은요. 심리가 거의 한 80% 이상을 저는 먹고 간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만 떨어지면은 아주 난리가 나요. 예, 난리가 납니다. 아이고, 매니저님 이거 어떡해요? 막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차트를 보면은 2% 빠졌습니다. 예. 그런데 반대로 5%가 올랐어요. 매도를 안 해요. 여러분, 심리적 우위에 서서 매매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심리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여러분들 저와 같이 잘생겼죠? 네, 제가 이제 수염이 좀 머리에, 몸에 좀 털이 좀 없기는 합니다만, 네, 자, 잘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웃을 것인지 아니면, 저는 머리카락이 있어도 이런 스타일은 별로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밀고 다니는데, 자, 승자가 될 것인지 패자가 될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해결 방법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도 그리고 계속적으로 저와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한테 제가 언급을 드렸던 것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왜 하시는 겁니까? 주식 투자 왜 하시는 건가요? 재테크의 3요소가 뭔지 아시죠? 유동성, 안전성, 그리고 수익성입니다. 재테크를 하셔야 되는데 투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막 그냥 도박처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은 사이버머니가 아닙니다. 해서 해결 방법 여러분들께 내올매매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매매 기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같이 공부해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있으시면 된다?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로또 1등이요. 당첨이 되고 싶으시면 매일 사셔야죠. 그런데 매일 사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냥 1등 되면 뭐 해야지 2등 되면 뭐 아닙니다. 매주 로또를 구매하듯이 참여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에 오시게 되면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매매를 진행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한 가지만 포인트 하나 짚어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들이 기본학습이 있고요. 거래량, 추세선과 변곡점, 지지선과 저항선 모르시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모르시는 분들 너무나 많아요. 내가 주식 매매를 5년을 했어요? 이평선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그냥 이평선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실전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수익은 길게 가고 어떻게 하면 계좌관리를 잘하는 것인지 계좌관리에 대한 중요성들도 여러분들께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강의고요. 자, 세력 특강, 자 30% 먹을 수 있는 종목 찾기 등등 이러한 내홀 매매, 탐정 매매, 기준가 매매 등을 여러분들께 함께 공부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자 귀 쫑긋, 눈만 껌뻑껌뻑 이렇게 뜨지 마시고 예, 지금서부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은갈치 마냥 눈만 껌뻑껌뻑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뭐예요? 바로 아들에게만 알려주려고 했던 내홀매매. 아, 요거 지금 아주 핫하죠. 많은 분들이 너무나 정말 괜찮다. 벌써 눈치 빠르신 분들은 예, 다 아시더라고요. 자, 이 아들에게만 알려주려고 했던 내홀매매.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 왜 알려드리는지 아세요? 네, 아들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아들 생기기 전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니까 자 필기 도구 준비하시고 보고만 계셔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서부터 들어가 보시죠. 자, 하단의 침수 그리고 상단의 화살표 그리고 분할 매도와 홀딩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여러분들 저는 안 들리지만 그냥 지금 계신 데에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1번 하단의 침수. 그렇죠. 하단의 침수. 2번 상단의 화살표. 상단의 화살표. 3번 분할 매도와 홀딩.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은요. 여러분들 이 매매 진행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으실 일 진짜 없어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보시면은요. 오늘 새로 가지고 온 종목이에요.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도 매매 타이밍이 포착이 되었어요. 자, 보시면 우리 기술 화면에 보시게 되면 아래 하단 부분에 하단에 보조 지표가 두 개가 깔리고요. 상단에는 요렇게 빨간색 화살표들이 하나씩 보이실 거예요. 자, 하단에 보조 지표가 하나 그리고 두 개가 생겼죠? 자, 어제도 우리 했는데요. 오늘도 한번 해볼게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찼을 때 매수. 아시겠죠? 저야 노래는 잘하는데요. 여기 음이 좀 안 맞아서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찼을 때 매수.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매수 지금 타이밍이 나왔어요. 어제도 공부했지만 하락 추세에서는 매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고수들의 영역이다. 나는 그렇게 안 해. 나는 안전하게 갈 거야. 나는 이정영 매니저가 안전하게 심리적 우위에 서서 매매하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편안하게 매매할 거야. 어떻게 합니까? 하락 추세에서는 매매 안 해요. 맞죠? 그러면 우상향, 즉 횡보하거나 우상향으로 변곡점이 발생된 자리에서 나오는 타이밍에 매수. 어디가 되겠습니까? 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맞죠? 요 자리에서 매수했어요. 자, 빨간색 화살표가 떴습니다.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가 떴죠? 빨간색 화살표가 뜨면 뭐라고요? 홀딩. 뭐라고요? 홀딩. 빨간색 화살표 보이면 뭐라고요? 홀딩. 여러분, 따라하시는 분들 계좌 색깔 바뀝니다. 정말이에요. 집에서라도 또는 지금 사무실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 몰래 따라하세요. 아시겠죠? 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찼을 때 매수. 또 나왔어요. 또 나왔습니다. 자, 5%, 7%, 10%의 자동 매도 하시고, 자동 매도 하시고요. 나머지 물량, 내가 100만 원을 매수를 했다. 50만 원 남지요? 50만 원 홀딩 하시는 겁니다. 편안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따라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5%, 7%, 10%의 매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주 급등주 공부할 때 여러분들께 아주 따끔한 조언을 하나 해드릴 거예요. 왜? 너무나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자, 그러면 다음 종목을 한번 볼까요? 이것만 그러느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뭐예요? 포스코 DX입니다. 이 종목도 매매 타이밍이 나왔어요. 안 믿기신다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칸과 위에 칸에 보조지표가 하나씩 생기죠. 자, 보시면. 자, 포스코 DX인데. 자, 위에 칸에 화살표들이 하나씩 떠요. 화살표가 하나씩 뜨고요. 자,
하단에 보시면 보조지표가 두 개를 설정을 해놨죠.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찼을 때인데 잘 보세요. 우상향, 즉 추세 라인이 우상향을 그리고 있을 때 매매에 참여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아니 이정영 매니저, 네. 아니 근데 있잖아. 야, 아니 내가 그 차트 한번 열어보니까 있잖아. 아니 여기도 물이 찼는데 왜 여기서는 매수하라는 얘기야? 아니 여기 매수하셔도 돼요. 예, 네,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혼자 물 차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혼자, 그죠? 혼자 물이 차 있는 자리에서는 매수 안 해요. 안 해요. 안 할 겁니다. 예. 네. 두 군데. 왜? 우리는 안전하게 매매하고자 하니까. 맞죠? 아, 내가 말이야. 어? 엄마 말도 안 듣고, 어? 와이프 말도 안 듣고, 그 누구 말도 나는 안 들어. 나는 이정영 매니저 말만 들을 거야. 어이구. 위에 칸하고, 뭐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찼네? 매수. 매수하시는 거예요. 5%, 7%, 10%, 매도, 나머지 물량, 홀딩. 몇 프로 수익입니까? 모든 종목에 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정영 매니저. 네. 아니, 내가 말이야. 자네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봤어. 그랬는데 내가 5%의 수익을 한번 내고 7%의 한번 수익을 냈어. 그래서 50만 원을 딱 남겨놨는데 이거 빠지네. 빠지네. 어떻게 해야 돼? 빠질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계속 들고 있어야 돼? 내 평단이 만 원이에요. 그러면 만 원에, 만 2천 원 찍고서 만 원에 빠질 때 내 평단에서 매도하시면 나는 이미 이 종목 수익 본 겁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죠. 물론 화살표가 등장을 했을 때에는 홀딩하셔도 돼요. 왜? 추세 전환의 신호이니까. 그러니까 화살표가 등장을 했다. 내가 수익을 미리 챙겨놨다. 그럼 나는 마음 편안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를 보시면요. 잘하시는 분들은 계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A종목, B종목, C종목, D종목 있으면요. 150%, 130%, 100%, 7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에 비중 많이 없어요. 이 하나의 몰빵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안전하게 이미 수익 챙겨놓고 나서 마음 편안하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우리 와이프한테 맛있는 거, 우리 남편한테 맛있는 거 좀 사줘야 되겠는데 한 10주 매도하세요. 한 100주 매도하세요. 그리고 그거 예수금으로 땡겨가지고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종목도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기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풍산홀딩스예요. 오늘 오전에 제가 화면 캡처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풍산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라 그랬죠? 어떤 추세? 하락 추세에서는, 자, 죄송합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여러분들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락 추세에서는 고수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상승장과 하락장, 횡보장에서 모두 매매하실 수 있는 패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은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참여하셔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의 매매 기법으로 만드실 수가 있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실력 있는 전문가분들 정말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은 전문가들도 있다. 그러면 내가 골라 먹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락 추세에서는 안 한다 그랬어요. 하락 추세에서는 매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상승 추세. 자, 그러면 추세선을 그을 줄 아셔야 되겠죠. 추세. 맞죠? 추세선을 그을 줄 알아야지 이게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횡보장인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추세 라인도 모르면서, 예, 할 줄 모르면서 그냥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상승 추세, 저점과 저점을 이어서 추세의 전환이 이루어졌던 변곡점이 발생을 했다. 나는 있잖아, 말 안 들어. 아우, 내가 말이야, 내가 아빠 말도 안 듣고 여자친구 말도 안 듣고 난 다 안 들을 거야. 근데 이정영 매니저가 야, 두 군데에서 물 참으면 매수하라 그랬어. 뭐야. 위에 물 찾고 아래에 물 찾네. 대박. 야, 매수. 야, 친구야, 이거 빨리 매수해. 내가 배웠던 거야. 내울 매매래. 매매. 자, 5%, 7% 수익 내고 횡보 가죠? 내 평단가 살아있죠? 어떻게 됩니까? 상승 나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도 나왔습니다. 내울 매매짜리가요. 나머지 홀딩.
여러분 이 매매법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 매매라고 하는 것이요. 책 몇 권 읽고 유튜브 강의 몇 개 본다라고 해서 가능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경험이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경험에는 손절도 당해보고 때로는 정지도 당해보고 쓴 고배의 잔을 마셔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패턴들이에요. 큰 마음 먹고 여러분들께 공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어디로 오시면 공부하실 수 있다? 그렇죠. 노란톡방 오시면 공개하실 수 있습니다. 자, 노란톡방 안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 전문가님께서 강의를 너무 재밌게 하셔가지고 저도 홀린 듯이 또 빨려 들어갈 뻔했습니다. 자, 노란톡방에도 인기가 굉장히 많으신데 방송 너무 잘 봤다, 우직하니 보기 좋습니다 하는 말씀하고 계시고 또 박근춘님께서는 머리 숱은 없으시지만 안은 꽉 차 있으시네요 라는 칭찬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기술 그리고 풍산홀딩스 앞서 살펴봤던 포스코 DX까지 우리 네올 매매의 사례로 확인을 해봤고요. 여러 가지 기억이 납니다. 이 하단에 있는 지표 두 가지에 물이 찰 때만 매수 시도 그리고 주린이 여러분들은 하락 추세에는 진입을 하지 않고 상승 추세에서만 좀 관심 있게 본다라는 말씀이네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스크림 든 네오님께서 또 질문을 하나 해주셨어요. 전문가님. 네올 매매는 차트 추세로만 봐서 실적이랑은 무관한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네요. 실적 이야기는 아직까지 안 해주셨는데 이 질문 좀 답변 좀 해주시죠. 차트 매니저님. 자 여러분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맨 처음에 초반 앞으로 돌려서 보세요 여러분 꼭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어떠한 기업의 성장성과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데 재무제표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리고 처음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종목들은 더더욱이 한 번의 반등은 꼭 나온다라고 초반에 언급을 드렸고요. 6개월 전에서 최대 36개월까지 매집을 하는데 그 종목에 대한 재무 보셔야죠. 당연히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재무 상태가 안 좋은 종목들은 아무래도 손이 좀 덜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서 재무제표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재무제표에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너무 많이 어려워하지 마세요. 아 그냥 흑자구나, 영업 잘하고 있구나, 배당 많이 주는구나, 좋은 회사구나, 유보율 좋구나 등등만 몇 가지만 체크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A라고 하는 종목에 들어가셔서 10년, 15년 동안 대주주가 되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나는 들어가서 빠른 시간 내에 또는 내가 정해놓은 시간 내에 빠른 수익을 얻고서 나오시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 질문 아주 좋았어요. 100점 드릴게요. 좋은 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흑자인 종목들 그리고 흑자폭이 넓어지거나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는 종목들은 반드시 놓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요 종목 제너쌤을 제가 또 갖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아침에 다 보고 있었습니다. 야, 요거 자리 나오는데 요거. 요거 여러분들 요거 배우실 수 있어요, 요거. 예. 네, 요 매매 패턴. 요 매매 패턴 우리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경험을 많이 쌓으시면요. 타점이 보인다니까요. 단타로 들어가 갖고 하루에 3%, 2% 스캘핑 치시는 분들은 0.5% 뛰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1, 2%만 먹고 빠질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지금은 이 자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 네올 매매. 내려올 때 샀더니 올라가더라. 공포에 샀더니 올라가더라. 이게 바로 네올 매매잖아요. 자, 보시면 자, 따라합니다. 따라하시는 분들의 계좌 색깔은 바뀝니다.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 맞죠? 자, 혼자 물 찼네. 여기도 혼자 물 찼죠? 안 해요. 매수 안 해요. 하락 추세예요. 안 해요. 매수 안 해요. 변곡점 발생했어요. 오케이. 나 이정영 매니저한테 배웠어. 내가 말이야, 주식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 우리 21년도, 20년도에 그랬죠? 나는 말이야 주식에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시장에 들어와서 겁 없이 달려들어졌던 분들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자리들 눌림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니까요.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이 제너쌤이라고 하는 종목은요. 요 꼬리들 있죠 여러분. 캔들에 95% 이상에는 꼬리가 달립니다. 근데
이 윗꼬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이 윗꼬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정확한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해서 이 윗꼬리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노란 톡방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자, 우리는 지금 내월 매매를 공부하고 있습니까? 위에 칸과 아래 칸의 통시에 물찼을 때 매수, 맞죠? 매수했어요. 매수. 여기에서 매수를 했던, 여기에서 매수를 했던, 매수했어요. 몇 프로? 5%, 7%, 10% 자동매도 해놓고 나머지 물량 홀딩, 뭐라고요? 홀딩, 뭐라고요? 홀딩, 빨간색 화살표가 뜨면 뭐라고요? 홀딩 하시는 거예요. 홀딩, 마음 편안하게 다. 나 어차피 수익 챙겼으니까. 냅두세요. 알아서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이 제너셈이라고 하는 종목도 내월 매매 타점이 벌써 세 번이나 나왔었다. 공짜였습니다. 공짜예요. 이러한 종목들 실시간으로 오늘같이 지금 장이 별로 안 좋죠?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오케이, 백화점 세일 들어갑니다. 내월 매매 오늘 할인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주식 투자 여러분들 감으로 하지 마시고요. 예측하시는 게 아니에요.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아,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